여보, 자는 거야? 여보. 박 원장이 병원 이전만 아니면 놓치지 않았을 인재라고 적극 추천하더군요. 미혼이시고 뭐 혹시 결혼 계획은? 아직 없어요. 또 모르죠. 원장님 같이 근사한 분 만나면 당장 내일이라도 할지? 오늘부터 근무 가능하죠? 오케이. 원장님, 응. 저 환영회도 안 해주실 거예요? 원샷! 원샷! 원장님, 응? 한잔더 주세요. 취했나 봐. 저 진짜 술이 약한가 보네. 뭐야, 밖에서까지 실장 싫어요. 그냥 제이야 이렇게 불러주세요. 아우, 따뜻하다. 왜요?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요? 아니, 귀여워서. 아, 어제 술 먹은 줄 알면은 북엇국이라도 끓여놓으면 어디 덧나? 술 많이 먹지도 않고선. 원장님, 점심 미팅 가셔야죠.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? 이 근처 나왔다가 점심이나 사달라고 아침에 그러고 나간 것도 걸려서. 나 에이전트랑 점심 미팅 있어서 안 돼. 내가 함부로 병원 드나들지 말라고 그랬잖아. 누구예요? 새로운 상담실장요. 수환이 보통이 아니에요. 지요치들 일야후.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. 남자친구 없어? 남자들이 가만 안둘것 같은데. 귀찮게 하는 애들이야 많죠. 근데 다 시시해. 왜 이렇게 늦었어? 나 점심도 안 사주고. 내가 병원 좀 드나들지 말랬잖아. 당신은 내가 당신 지갑으로나 보이지? 왜 그래 새삼스레? 난 내일 제주 세미나 있으니까 가방이나 싸놔. 오늘 수고 많았어. 자료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. 나 혼자 왔으면 되는데. 에이, 반을 가는데 실가야지. 제가 안 가면 어떡해요. 누구지? 잠이 안 와서 그러는데 저랑 한잔 하실래요? 아, 왜 이렇게 안 받는 거야? 원장님 주무시니까 전화하지 마세요. 당신 어제 누구랑 있었던 거야? 비켜. 그냥 못 가. 말해. 어딜 막아서 건방지게. 나 주제 파악 못하고 설치는 여자 딱 질색이야. 여보세요?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. 병원 그만둬줘야겠어. 어따 꼬리를 치고 다녀? 말씀 참 천박하게 하시네. 남자가 한눈을 팔면 자기 자신을 잘 가꿔서 남자의 마음을 돌릴 생각을 하셔야죠. 이게 보자보자 하니까! 여기요. 앞으로 현금 결제는 이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되죠. 이 네 명이로 하는 거는 소득이 다 드러나니까. 아유, 그럼요. 요새 다들 이렇게 하는데요. 배고파. 뭐 시켜 먹자. 너 뭐해, 이 자식아! 당신 누구야? 니 지금까지 뭐 하고 다닌다, 이 자식아! 다신 딴 놈 안 만날 거지? 여기도 아파요? 호호호해줘. 여보세요? 원장님, 지금 우리 집에서 출발하셨으니 30분 후면 도착할 거예요. 같은 여자로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니? 그쪽한테 미안할 이유는 없죠.
그 여자가 또다시 전화를 해오면 그 내용을 녹음해둬. 나중에 불륜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. 여보세요? 지금이 새벽 2시인데 지금까지 뭘 했는데? 원장님이랑 잠자리 같이 한 지가 얼만데 새삼스럽게 왜 이래요? 다 큰 성인 남녀가 그럼 손만 잡고 있었을까? 처음 봤는데 왜 이래? 바보 아니야?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나 무시하면 나도 생각이 있어. 아, 무슨 소리야? 나한테 증거가 있다고. 뭐? 직접 지 입으로 당신하고 잤다고 시인했다고. 내가 다 녹음해뒀어. 야,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? 아, 네가 뭔데? 아, 내 독에 좋은 옷에 비싼 백에 지 허영심 재고 산 거밖에 없는 주제에 뭐가 어째? 여보! 금방지게! 여보! 나와! 여보 왜 그래? 아, 여보! 나와! 여보! 여보 왜 그래? 여보! 아! 금방지게! 나옵시다! 잘 살아봐!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거야. 어머, 사모님! 아, 원장님 진료실에 계세요. 수술 막 끝내시고 잠깐 눈 부치신 됐어요. 알았어요. 일 봐요. 누구예요? 원장 사모님? 원장 사모님은 그분이시잖아요. 그 눈 동그랗고 머리 긴. 그 여잔 기러기 부부야. 애들 데리고 간 지 5년도 넘었을걸? 그럼 저분이 본처 전에 그 여자가 세컨드, 서드? 헐. 어, 저, 당신 저, 차에서 잠깐만 쉬고 있어. 저, 아니, 내가 그동안 청소를 못 하고 있어서. 오, 사진 잘 나왔네. 참 바쁘게 산다. 근데 정말 어쩐 일이야? 애들 방학도 안 했는데. 병원이나 가봐. 환자들 기다리겠다. 원장님이랑 잠자리 같이 한 지가 얼만데 새삼스럽게 왜 이래요? 이제 믿으시겠죠? 얼마나 건방지고 아나무인인지 몰라요. 개념을 안드로메다 처박을 하는지. 아, 정말 요즘 애들은 진짜 기도 안 차. 양심이 없어. 너 지금 양심이라고 했니? 이혼해주세요. 뭐? 사랑 없는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? 당신이랑 한 집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들어. 사모님은 법적인 배우자니까 뭐든 하실 수 있잖아요. 증거만 있으면 간통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. 사모님! 여기에요. 누구? 원장님, 진짜 사모님. 왜 만나자고 하셨는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요. 전 제가 뭐 특별히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. 아, 거기 서주희 씨 집이죠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, 서주희 씨 어머니세요? 아, 도대체 딸 간수를 어떻게 하셨...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? 우리 엄마 심장병 있어요. 이러지 마세요, 제발. 제가 잘못했어요. 그럼 이건 유부남 꼬셔낸 벌이고 이건 그 따위로 살지 말라고 인생 선배로서 주는 충고야. 다 큰 성인 남녀가 그럼 손만 잡고 있었을까? 처음도 아닌데 왜 이래? 바보 아니야? 아, 그래, 저 인정해. 근데 그 젊은 여자들이 마음 먹고 들러붙으면은 그 남자는 도리 없는 거야. 여전히 뻔뻔하고 역겨워. 셋 다 간통으로 집어넣을까? 아, 이러지 마! 아, 당신 왜 그래? 나 애들 아빠야. 그래서 지금껏 이 악물고 참은 거야. 아빠 없는 애들 만들기 싫어서 그 모멸감 견디면서. 저,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. 어? 저, 원하는 게 뭐야? 이 집이랑 양평 땅이랑 전부 다 당신 앞으로 이전했어. 한 가지 더. 아, 뭔데?
뭐? 내 딸 이중으로 만들어 놓고 내 마누라 이꼴이란 거지! 어! 나 고소할 거야! 너 같은 놈 다시는 가져가지 못하게 뻔때를 보여줄 테니까! 소시장 나왔나? 이것만 있더라고요. 그래도 증거까지 갖다 주고 네 덕에 모든 게 잘 해결됐으니 고맙다고 해야 하나? 이혼 서류에 내 도장은 찍었으니까 네가 이혼시키고 데리고 살든지 마음대로 해. 아 근데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갈 생각은 마. 내 명의로 바꿨고 팔려고 내놨으니까 병원도 옮겨야 할 거야. 내가 친정서 받은 유산으로 해준 거니까 어디 그렇게 뺏기고는 못 견디겠는 그 대단한 사랑 지키면서 잘 살아봐. 유혜야! 유혜야! 네가 나갔어. 나 없다 그래. 내가 뭐해? 네가 나가 뭐야? 어? 그 여자들은 다 한복 챙겨서 떠났는데 나만 껍데기만 하면 저 남자 떠안으라고? 저 남자 완전 개털이야. 여보,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? 자, 나도 미국 따라 들어갈까? 그때 우리가 얘기를 다 못 끝냈었지? 내가 진짜 당신한테 원하는 거 당신을 다신 안 보는 거야. 꺼져 이 자식아. 야호! 감정으로 시작해 감정으로 끝나고 나면 그만인 이런 대책 없는 행각은 결국 비극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. 그런 의미에서 이 사례의 부부는 이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?